예, 긴급 진단 시간입니다. 중동에서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후퇴되는 상황이고 변동성이 예측되는 상황인데요. 그것이 변수들 점검하면서 전략 세우겠습니다. 유신희 KBWM 스타 자문단 스톡 이코노미스트 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전에 뭐 저하고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또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서도 보면 이제 지정학적인 그죠 이런 게 네. 일회적이 아니라 글로벌 상황에서 계속 벌어진다고 하셨는데 결국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의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본격화됐습니다.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또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은 항상 강합니다. 네. 강한 국가인데 사전적 억지력을 갖고 있냐. 여기서 억지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무섭고 강력하기 때문에 더 큰 어떤 혼란을 일으키게 되면은 더 많이 당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갖게 해서 미리 컨트롤한다 뭐 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사전적 억지력, 사후적 억지력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공화당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달러나 미국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항상 컨트롤 하려는 억지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항상 사후적인 억지력을 가져와요. 중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공화당 같은 경우는 달러가 공고하게 잘 지켜지기, 달러의 가치나 어떤 유용도나 실효성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 외교, 정치, 달러가 하나의 그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약해지면 이쪽 반대쪽을 이용해서 또 세게 만들어지고 이래서 시속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근 같은 경우는 달러가 어느 정도 강세 흐름을 보여왔지만 사실 그 우리가 외교나 안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정치적 컨트롤 능력에 있어서 미국이 좀 훼손을 많이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달러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좀 더 강화시키는 힘을 좀 강화시켜서 오히려 외교적인 어떤 손실을 갖다가 좀 막고 있는 그런 이제 패턴이다. 여기서 모든 해답은 다 나옵니다. 당분간 이 강한 억지력을 발휘하기 전까지 미국이 컨트롤 능력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발휘하기 전까지는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그 선호도가 좀 집중이 될 것이고 그동안은 오히려 위험자산, 에쿼티에 대한 어떤 투자의 센티먼트, 심리는 좀 약화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요한 그 지적들을 지정학적인 그 변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몇 개월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대의 그런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맥락을 잘 짚어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중동 긴장 이전의 상황은 돌아오게 되면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 그게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고요. 소비자 물가가 한 두 달 정도 충격이 있었고 생산자 물가는 조금 선방했는데 물가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책에 일부 언급을 해놓은 네. 게 있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2% 타겟 인플레이션을 2%로 잡고 있지만 이거는 1980년도에 뉴질랜드에서 만들어진 2% 네. 기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때 상황 대비해서 인구는 증가 속도가 많이 줄었고 상대적으로 돈이 풀려있는 정도와 경제 규모는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점도표나 이런 예측에서는 3회 인하를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이고 실제로 인하를 하는지는 올해 저는 한두 회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한두 회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에는 노이즈,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 기스가 날 여력은 상당히 적은 상태다. 물가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지금 물가는 작년하고는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유가가 급등을 하고 내수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구직 활동을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지고 그러면서 임금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었거든요. 예. 뭔가 약간 특수상황, 비정상적인 네, 상황이었다는 거죠.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 비정상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란, 이스라엘 리스크들, 중동에 대한 리스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들은 서서히 좀 줄어들고 있어요. 반면에 무엇이 좋아지냐, 무엇 때문에 이제 교란이 생기냐면요. 미국 내에서 전력, 전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또 물가가 약간씩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나오는 게 그러면 이번에 물가 상승 트렌드가 다시 시작이 되더라도 또 고점은 제한이 된다. 원유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유가라든지 아니면은 그 실질적으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급등, 쇼크가 오지 않는 이상은 미국 물가는 제한이 되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미국 경제가 지금 물가가 예상치보다 좋은 이유는 결국 경제가 좋기 때문이다. 성장이 지속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앞에서 주신 질문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잠시 미국이 사후적인 억지력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약간 위험자산 투자에 대해서 조금은 발을 멀리할 필요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산 배분의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성장이라는 패러다임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위험자산 에쿼티에 대한 비중을 적절히 가져가셔야 된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금리나 시기가 좀 지연되거나 횟수가 줄어들지만 그게 큰 문제가 아니다. 미국 경제가 버티고 있고요. 그죠? 네, 구조적으로 맞습니다.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걸 관련해서 이제 계속 섹터나 트렌드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그 미국도 사실 뭐 고평가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무색하게 만드는 게 AI나 반도체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쪽에 빅테크 강세잖아요. 이런 그 AI와 반도체가 이끄는 랠리는 이번에 이런 충격으로 훼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추세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여전히 추세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을 미국의 빅테크들은 워낙에 펀딩 자체가 잘 돼 있고 그들 안에서의 그 머니 로테이션이 잘 되고 그러니까 그건 산업에서 이야기입니다. 네. 투자 쪽 사이드가 아니고.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럼 빅테크 기업을 또 계속 이제 새롭게라도 사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지금 빅테크가 하이테크들이 이제 특히 이제 AI 쪽이 붐업을 타면서 이 산업의 그 수요에 대한 로테이션을 잘 보시면요. 반도체가 있지만 그 전에 시작된 건 사실 소프트웨어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AI 앱과 어플리케이션.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와 동시에 또 이제 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엔 AI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오류 그리고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판단들을 해야 되겠다 보니까 보안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앱 그리고 보안을 갖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하는 회사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스토리가 형성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전력 전선 수요. 근데 이것은 약간 구분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전력 전선 수요 같은 경우는 미국이 AI 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워낙에 경제 성장 자체가 잘 되다 보니까 가게에서 쓰는 전기의 사용량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사용량 자체가 2년 전, 3년 전 대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킬로와트당 전력 가격이 많이 높아진 상태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미 이제 우리가 트럼프 하면은 전통 에너지 이렇게 떠올리시지만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이제 이번에 11월에 대선에서 당선이 되던 만일 되면 되던 안 되던 간에 지금 신재생만으로는 미국의 모든 전기 전력 수요를 갖다가 커버하기 힘든 구간에 와버렸다는 겁니다. 성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통 에너지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아무리 바이든 정부라고 하더라도 기업들 수요에 맞춰서 끌어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원자재 가격 자체도 급등은 아니지만 완만하게 상승하겠죠. 그럼과 동시에 전통 에너지와 전통 에너지 설비와 관련되는 섹터와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로테이션을 잘 보시면은 빅테크 쪽으로만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산업에서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AI라는 부분, 성장에 대한 부분이 같이 어떤 그 포인트로서 키워드로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반적인 위험 투자, AI,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한 패턴들은 꼭 알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네. 유신익 박사의 섹터 로테이션 전략. 좋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매크로는 보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이 내러티브가 그죠 스토리들이 네, 네. 추세가 흘러가느냐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주셔서 앞으로 그런 쪽을 좀 추후에 오시면 더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네, 네. AI 바람이 불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왔다가 결국 이제 반도체 하드웨어로 간 건데 네. 그 다음은 그에 따른 규제나 문제들로 보안이라든지 네. 전력 설비 네. 또 전력 설비 전력에 뒷받침하는 것이
에너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시간이 좀 제한돼 있고 중동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마무리를 일단 해야 될 건데요. 그러면 네. 당분간은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제 안전 자산 선호다. 그죠? 네, 맞습니다. 위험 자산은 조금 위축해야 돼, 줄여야 되고. 그러면 뭐 채권이나 뭐 에너지 원자재 이런 쪽으로서 했던 헷지 전략은 괜찮을까요, 지금? 근데 이게 참 네.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하기 쉽지 않은 헷지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이제 사후적인 억지력.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도 결국엔 사후적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란을 동시에 컨트롤하려는 그런 행태들을 구체적으로 표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이 우리들 입장에서 굉장히 단기간에 빨리 올 수도 있고 한 달, 두 달 동안 뭐 질질 끌어가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장 이상적인 거는 현금 유동성을 지금은 조금 확보해 놓으시는 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더 투자를 해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평당가를 낮춘다든지 네네. 아니면 가격 메리트를 좀 살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유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굳이 투자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된다, 특히 채권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께서는 이번 추세에서 채권 금리가 상승 트렌드를 탔고 성장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은 아니지만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지금부터 단기간 최소 2, 3개월은 채권 금리,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올라간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 동안에 빠르게 지금 쇼크 같다고 빠르게 사시는 것보다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서서히 기간을 충분히 나누셔서 가져가시는 게 합리적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오늘 집중분석 긴급진단 KBWM 스타자문단 유신익 박사님과 함께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 하고요. 결국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대응할까의 문제인데 섹터 전략들 얘기를 해 주셨고요. 또 뭐 못다한 이야기들은 네, 또 다음번에 오실 때 또 네. 책에 쓰신 내용들도 더 궁금한 것들이 많으니까 네. 네, 내용들 저희가 좀 미리 보고 질문을 다음번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익 박사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